단추 심어놓은 거 이렇게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치는 며느리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이 소백이 맛있게 담아 먹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이렇게 15개를 준비를 했어요. 15개 준비를 하고 이제 옥상에 심어놨던 파와 부추를 이렇게 꺾어 왔어요. 몇 년 되다 보니까 부추도 참 굵네요. 그리고 당근 하나. 당근 하나는 다 안 들어갈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 당근 하나.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액젓. 저희는 이제 멸치 액젓이에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반 컵. 그 다음에 생강은 티스푼으로 하나만 하고요. 설탕은 수저로, 밥 먹는 수저로 한 스푼 반. 참깨 하나, 마늘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먼저 오이를 먼저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약간 이게 가시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칼로만 이렇게 스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 주세요. 가시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먼저 오이를 먼저 깨끗이 씻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펴줄게요. 오이를 절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이를 먼저 절여놓고 부수적으로 이제 부추랑 다 손질을 하겠습니다. 오이를 먼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 큰 거는 저희는 보통 3개, 아주 큰 거는 4개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칼집을 이렇게 10십자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끝부분은 잘리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라놓은 오이를 번거롭더라도 이 속에다가 소금을 한 꼬지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왜냐면 아예 안 뿌리면 너무 싱거워요. 이렇게 한 꼬지씩만 뿌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 그릇에 이렇게 조금 차면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칼집 넣은 거 부러지지 않게 한 꼬지만 이렇게 소금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오이지는 살짝만 절여도 돼요. 고추에 액젓도 들어가고 간이 되기 때문에 오이지는 약간 싱겁게 드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꼬집만 드시고 위에다 소금을 한번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절일게요. 어느 정도 절여지면 오이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한 번씩 드시고요. 그리고 부추. 부추는 깨끗하게 잘랐어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파도, 저희는 파 조금만 넣을 거예요. 야채가 물이 먼저 찌를 동안에 부추를 먼저 넣고 넣으면 버무리면 부추가 금방 숨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약해서. 그래서 양념을 먼저 갤 거예요. 이제 고춧가루를 다 여기다 부어주세요. 주시고 액젓도 넣어주시고 설탕 생강 마늘 그다음에 참깨 이렇게 양념 준비한 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액젓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여기 더 넣으면은 짜서 안 돼요.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1컵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오이에서 또 물이 생겨요. 그래서 요 고춧가루만 이렇게 제일 버무려 줄 수 있게. 당근을 옆으로 이렇게 어슬러 주세요. 얇게 채를 쓸 거예요. 이 정도만. 당근을 넣어주시고요. 당근은 우리가 부추보다 더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다 버무려 주세요. 부추는 살짝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준비하신 부추 부추를 최대한 작게 부추를 한 1cm 정도만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파는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작게. 그러니까 파 안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파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버무려 주세요. 오이 이제 씻어서 건져서 물 쬐을 동안 여기 물이 약간 생기게 좀 둘게요. 오이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살짝만. 아까 씻었으니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칼집 낸 게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물이 쬐지게. 이렇게 드셔보시고 식성에 따라 풀릴 수 있으니까 싱거 시간에 되면 액젓을 약간 추가해주세요. 또 오이 이제 이렇게 물 쬐진 걸 양념을 조금씩만요 속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 양념을 조금 겉에도 이렇게 묻혀주세요. 저희는 여러 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